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 얘기할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진단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도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고, 때로는 내가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미루는 환자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인 당뇨병 초기의 기준부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내부 및 대사내과 김규리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당뇨병 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만큼 먼저 어떤 것이 당뇨 초기의 기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뇨병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고혈당이 지속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발견하는 시기도 환자마다 다 다르고, 당뇨병이 처음 진단되었을 때 상황 역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발견 시기가 빨랐다면 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6.5% 근처, 즉 당뇨병의 진단 기준 시작점에 있을 수도 있고, 선별 검사가 아닌 다뇨, 다음, 다식,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였을 때는 처음 진단일지라도 당화혈색소가 10%가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으나 진단이 늦게 된 거라 봐야겠죠. 그럼 당뇨병의 초기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확히 좀 어떻게 될까요? 상태를 얘기할 때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는지 유병기간, 합병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화혈색소가 6.5% 근처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진단 이후에 5년 정도를 당뇨병 초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당뇨병에서 높아진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을 보상적으로 과분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 만성질환으로 알려진 당뇨가 특히 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나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당뇨병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게 되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뇨병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오래 유지되다 보면 결국 당뇨병 합병증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뇨병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당뇨병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당뇨병은 잘 아시다시피 혈관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크게는 당뇨병 신장질환, 당뇨병 망막질환, 당뇨병 신경병증의 미세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혈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의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뇨병 신장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20~40%에서 발생하고,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에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이 당뇨병인 경우 2배에서 4배 더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는 암 발생률과 치매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치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첫 걸음, 이 혈당 관리가 궁금한데요. 혈당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혈당 체크 기기를 판매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걸까요? 혈당 조절의 모니터링으로 우선 병원에 내원하면 최근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은 자신의 당화혈색소를 잘 알고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개인에 따라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지만 보통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이전 진료 때보다 올라갔다면 혈당이 최근 3개월간 평균적으로 높아졌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화혈색소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고 평균 혈당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혈당 변동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하신 자가혈당 측정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기를 활용하셔서 혈당 변화를 평소에 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혈당은 식사, 운동, 약물, 인슐린 주사, 스트레스, 급성 질환 등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때문에 현재 혈당을 확인하고 어떤 요인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서 문제점을 바로 교정해 줘야 합니다. 평상시에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개선을 할 때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식사나 운동 등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환자 스스로 자가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당뇨병 유병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자가 혈당 측정을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한 분들이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스스로 자가 혈당을 쟀을 때 목표 수치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식전 혈당의 목표는 80에서 130,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봅니다. 특히 식후 혈당은 식사 시간, 식사 종류, 양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혈당이 130 미만은 잘 나오지만 병원에서 측정한 당화혈색소가 높은 분들은 식후 혈당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 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 식전 또는 식후에 혈당을 재보는 것이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가 혈당 측정은 환자분들이 매 식사 전이나 후 그리고 취침 전, 새벽, 운동 전후 저혈당 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자가 혈당 측정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손끝에서 체열하는 측정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센서를 통해서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2형 당뇨병에서는 현재는 보험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손끝 체열을 통한 자가 혈당 측정보다 전체적인 패턴을 알 수 있는 면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끝으로 자가 혈당을 아무리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다 하더라도 숨은 혈당의 패턴이나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변화나 자는 동안의 혈당은 알기가 어려운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을 감지하는 센서를 위 팔이나 복부의 피하 지방에 삽입되도록 부착을 해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혈당을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손끝 체열 없이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연속 혈당 측정기로 체열 없이도 확인 가능한 시대가 됐네요. 혈당 관리에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사를 했을 때 환자분마다 개개인이 혈당이 오르고 또 혈당이 덜 오르는지 그리고 운동을 언제 하면 혈당이 낮아지고 좋아지는지 일련의 혈당 변동 패턴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게 되면은 혈당이 약물 조절 없이도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에 투여 용량이나 시간, 횟수를 조절하는 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게 되면 유용합니다. 저번 당뇨병 전 단계 편에 이어서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마법처럼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아직 당뇨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당뇨병에 초기에 해야 할 것들,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